이제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한식. 이번에는 또 다른 한식이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랍스터의 나라 미국입니다. 랍스터, 킹크랩 등 갑각류에 있어서는 세계 제1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이었던 미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대하인데요. 쉬림프라고 불리우는 새우에 대한 조예가 깊은 미국이지만 한국의 대하구이를 맛보고는 한식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소금구이로도 머리튀김으로도 또 회로도 대하를 요리해 먹는 한국인들을 보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하 열풍에 대해서 미국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의 대하새우에 충격받은 미국인들. 쉬림프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국서 나고 자란 것들은 모두 천하일미.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쉬림프의 새 역사,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갑각류의 본 고장인 우리 미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갑각류에서도 한국했습니다. 이름하여 왕새우, 대하라고 불리우는 새우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새우라는 의미를 가진 대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하가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버렸는데요.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지거나 소금구이의 제격입니다. 종 특성상 잡히고 곧바로 죽어버리다 보니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회로 먹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 흰다리 새우라는 대하는 회로 즐길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바로 대하입니다. 특별히 솥에 쿠킹 호일을 올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새우를 넣어서 찐 요리가 인기가 좋은데요. 구이인 듯 하나 자세히 살피면 찜인 요리. 이건 정말 천상의 맛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한국식 대하 요리. 그렇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발걸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하 소금구이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하구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하는 아미노산인 글리신 함량이 높고 살도 올라 맛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도 좋습니다. 대하는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양기를 높이고 고칼슘의 저지방, 고단백 식재료로 아이들의 성장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맛으로 사랑받는 대하이지만 살펴보면 그 효능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대하, 바로 카로틴이라는 것인데요. 약해진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추운 날씨,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대하에 있는 키토산은 노화로 인한 주름 방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미 주름 방지에 대한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어 대하에 집착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하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간에 무리를 주는 독성을 제거하는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을 가득하게 함유하고 있어 체중 조절을 하는 이들이 먹게 되면 도움을 주며 섬유소도 가득해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며 변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풍부한 영양가는 물론이고 맛 좋은 대하를 고르기 위한 팁도 있을 텐데요. 오늘 그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맛 좋은 대하를 선택하려면 우선 몸통이 투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약간 단단한 것으로 윤기가 반질반질한 것이 좋은데요. 몸통과 머리, 다리 등이 다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머리와 목의 색을 확인하고 골라야 하는데요. 특히 새우 머리 부분에서 빨간 빛깔을 새우 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새우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라 고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대하를 보관할 때 대하 내장을 빨리 뺀 다음 소금과 물을 넣어 씻어주고 물기를 닦은 채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맛 좋은 대하, 조금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대하를 먹어본 사람들 중 10명 중 10명 모두가 극찬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대하 소금구이입니다. 대하 소금구이를 먹어보지 않았다면 대하를 먹어봤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지분이 대단한 메뉴인데요. 대하 소금구이는 요리 전 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하의 내장, 물총, 머리와 껍질 등을 손질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사실은 손질을 하는 순간부터 곧 소금구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냄비에 대파, 대하, 굵은 소금, 레몬을 함께 넣은 뒤 뚜껑을 덮고 굽습니다. 대하는 소금구이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법을 갖고 있는데요. 청양고추와 고춧가루 및 간장, 된장을 다 같이 넣고 보글보글 끓여낸 새우탕과 마늘, 대파 생강을 넣고 끓여낸 육수를 담근 새우장, 대하와 부침가루를 섞어 반죽을 낸 대하 부침개 등이 있습니다. 대하를 가장 맛있게 먹는, 즉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는 단언컨대 대하 소금구이일 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간단한 요리법과 대단한 걸 안 했으나
대단히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대하소금구이. 머리만 따로 굽는 것도 먹거리로 대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별미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메뉴 중 하나인데요. 특별히 머리를 구워 먹을 땐 그냥 소금보단 약간의 버터를 두른 팬에 한번 휘리릭 해서 먹어주면 그 고소함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부터 발은 없지만 발끝까지 사랑받는데야 그 사랑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너도 나도 한국으로 대하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사랑받는 나라 한국, 앞으로의 위상이 더욱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소금구이. 난 대하라는 이름부터 조금 어색했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대하가 뭐야 대하가. 그런데 실물을 보니 대하처럼 생긴 게 맞더라고. 크기에 놀라기도 했는데 가장 놀란 건 대하 소금구이의 맛 때문이었지.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고 그대로 입에 쏙 넣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간 랍스타가 최고인 줄 알고 먹어온 날들이 후회스러울 만큼 말이야. 이제는 대하라는 단어만 들어도 침이 고여.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지. 이제 내 주변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대하 소금구이를 먹어본 무리와 대하 소금구이를 먹어보지 못한 무리로 나뉘어. 대하를 아직도 못 먹어보았다면 아직 삶의 기쁨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대하는 정말 죽기 전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야. 난 사실 갑각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대하를 처음 본 날엔 이거 뭐 그냥 새우도 아니고 랍스타도 아닌 것이 애매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근데 한입 먹어보자마자 생각이 뒤집어져 버렸어. 적당한 크기를 한 입에 넣었을 때 그 풍미가 입안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랍스타처럼 먹기 위해 고생하는 일은 덜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먹어봐. 그 사랑은 단번에 이루어질 거야.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